그냥 이거는 혼돈의 불꽃이랑 똑같아가지고 뭐라... 네, 이건 조금 다르게 하지만 이번에 보여드릴 악세리는 1900원 악세리에서 메인 악세리가 아닌 비싸게 팔고 있는 혼돈의 불꽃 어둠 버전이란 빛버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다크니스 체인이고요. 말 그대로 어둠 속성이 달린 혼돈의 불꽃이라 보시면 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네, 이펙트가 약간 어둠 속성과 더불어 약간 어둠답게 변했고요. 딱히 변하진 않네요. 자, 변하는 기술 보여드리겠습니다. Z 기술! 네, 기존과 다르게 상대방을 벽으로 바운드 시키고 네, 다시 되돌아오게끔 하는 거네요. 추가 탄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추가 탄 안 되고요. 그리고 ZX! 뭐야? 세우기네? 기본에 뭐 되게 좋네! 네, 일단 기존에 있던 혼돈의 불꽃에 ZX식 기술을 ZX로 옮겼고요. 한 대 맞으면은 복 데미지까지 포함돼서 약 피가 네 거의 네 8 한 6분의 1 정도 깎긴 해요. 그리고 아 하단 데미지 반감이었구나. 옛날에 혼돈의 불꽃이 하약 먹어서 하단 나오면 이제 반감 데미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대필 네, 기존과 똑같지만 마지막에 날려버리는 판정 별로 볼거 없고요. 점피 기존과 똑같지만 네 어둠 속성에 도트 데미지 있는 거 별거 없고 패스. 그 다음에 패스하기 뭐야 이거는 누가 봐도 가드불가 기술인데 누가 봐도 가드불가 기술로 누가 봐도 가드불가 같은 기술로 날려버렸네요. 하고 제트시 되냐? 그럼 인정. 그냥 가불 기술인데? 안되네. 하고 세우기 인정. 나쁘지 않네요. 하고 세우고 하고 세우고 아웃. 네, 일단은 그냥 존나 쎄 혼돈의 불꽃이라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럼 이제 다른 버전 빛버전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혼돈의 불꽃 빛버전이 샤이닝 체인이라는 악세리 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바뀌었네요. 자, 일단은 네, CCC가 밀어치기 판정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공격이 끝자락에 맞아 에어본이 되는 XX가 거리빌에 상관없이 마지막에 에어본 되도록 만들었고요. ZC 뭐야? 네, 그냥 상대를 뛰어 올린다는 느낌이고요. ZX 네, 이것도 똑같이 상대를 뛰어 올린다네요. 이러면은 소설리스 같은 캐릭터를 끼면 되겠다 얘는. 그 다음에 대시 필살기 똑같이 날려버리기 판정. 그리고 ZC 복금은 안 된다네요. 그 다음에 점필 가불네요. 가불이네요. 점필은 기존과 어둠이랑 다르게 가불이고요. 맞아, 필살기 뭐야.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은 상대에게는 밀어치기 판정을 이용해주는 건데 이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하란 거겠죠? 네, 일단 이런 식으로 어둠과 빛의 약간 다른 점을 지금 오늘 주제로 이런 신학살을 내놨는데요. 그럼 두 개의 악살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 직접 가보기 전에 반격기 필살기는 네, 띄우기 기술이네요. 그러면 이제부터 혼돈해 볼거 어둠과 빛 버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닌자의 다크니스 체인 껴볼게요. 역시 혼돈해 볼거 그 자체인 네, 근본 캐릭터 조합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자! 그냥 이거는 혼돈의 불꽃이랑 똑같아가지고 뭐라... 네, 이건 조금 다르게 하지만 네, 데미지가 전라 세다. 야, 씨... 야, 데미지가 너무 센 거 아니냐? 와, 야, 진짜 뱀노 시절이면은 이거 뽑아서 에픽 장세키도 있었겠다. 그 정도로 데미지가 너무 세네요.
풍불 잘 쓰는 애가 쓰면은 답이 없다고 느낄 정도? 들차 해봐. 그러다 여차 하면은 일단은 근본 플레이. 막미한 애들 혼돈해 볼 것도 옛날에 졸라 많이 했을걸? 이거? 밥만 먹고 이것만 12시간 해도 있을거예요. 그만큼 되게 개댐프도 유래가 깊은 조합 중 하나인데 너무 세다. 네, 일단은 닌자를 끼는 게 혼돈해 볼 곳의 정석이긴 하지만 우리 예로부터 유저들이 바운티 헌터도 이렇게 많이 꼈습니다. 왜냐면은 이 바운티 헌터 대시 X 이후에 Z식 콤보가 돼가지고 보시면 이런 식의 콤보 응용 가능하고요. 이거를 이용해서 옛날에 어떤 애가 노딜레이? 그런 식이, 그 노딜레이 그런 세팅을 해서 혼돈을 먹고 ZC 묶음이 되게 유행했을 때가 있었어요. 까불이야! 까불이야! 근데 피를 잘 피하네, 의외로. 어우, 쉣! 못 막았다. 띄워주고. 안녕히, 띄우기. 지금 약간 헷갈려, 이게. ZX랑 비슷하게 바뀌어서 좀 헷갈려요. 그래서 바운티 헌터 ZC 묶음 있었어. 딜레이 그거 수정해. 아! 하나 둘 셋 띄워주고 ZC 해주고 그 다음에 세워주고 띄워주고 이거는 ZC 하면은 안 맞아요. ㅋ 졸라 세. 아니 너 체력 내주 시작하면 안되냐? 너무 세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1세대의 조합 초인을 혼돈해볼 것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옛날에 초인에도 혼돈해볼 거 많이 써왔어요. 그만큼 아주 괜찮은 조합이에요. 하지만 어둠 버전은 워낙 데미지가 세기 때문에 초인의 게임은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자 튕겼나요? 닮아요. 일단 초인 혼불은 가볍게 그리야 넘어가 주는 걸로 네 스타팅을 끊어줄 수도 있고요. 혹은 이 점프 X 가드 뜰기를 이용해서 네 부족한 태우기를 사절주렁 해주고 태우기 대가서 먹은 차듯이 까불이야. 많이 답답하긴 하지 원형 기준으로 좋은 거라서. 아이씨 저 새끼. 근데 너 왜 이렇게 데미지 약하냐 친구야? 너 데미지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안욕기 세우기 넘어가서 다행이다. 아이고 아 좋네요 그래도. 데미지 뽕발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긴 하네. 맞은 건 난데 왜 이기냐고요? 그것은 돈을 많이 질렀기 때문이죠. 슈퍼맨! 세우기! 아, 네네. 거리 안 맞으니까. 아, 둘. 세우기. X 세우기. 점프 X. 반역기. 세우기. 가브리아! 세우기. 잔뜻이. 뭐야. 자, 이번에는, 네, 빛버전인 샤이닝 체인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체인과 다르게 띄워지는 공격들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띄우고 역대시를 계속해서 이어주는 플레이를 하라고 만들었겠죠. 이거 또 뜹니다. 웬만한 기술들이 거리별에 상관없이 공중에 뜨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이용해서 플레이를 해주시면은 네, 재밌는 역대시 약세가 그나마 만들어지는 것 같네요. 역대시는 한 번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ZC를 세우기 판정을 이용하면은 무한 콤보가 되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거는 유저들이 연구하겠죠. 자 님들 생각하는 기준은 뭐 이거겠죠? 안됩니다. 일단 안돼요. 근데 이게 세우기 판정으로 맞추면 되는지 안되는지는 연구 좀 해봐야 되겠어.
아, 세우기로 하면은 무한콤보 돼요? 가볼까요? 잠시만요. 한번 해볼게. 아우 씨발! 좋아, 제가 생각한 콤보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시동기는 뭐 에어번 좋겠죠. 에어번? 뭐야? 에어 봄 해주고 세우기 제트실 한번 더 띄우고 해주고 세우고 타타 타 에어봄 세우기 타타 뭐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면은 그나마 제가 생각한 플레이대로 연출 나오네요. 괜찮네 이거는 심판대 껴도. 근데 다크니스가 워낙 좋아. 근데 이거는 콤보형이기 때문에 비교가 될 수밖에 없긴 한데 재밌네요. 엑스는 거리 상관없이 에어번 되고요. 세우기 해주고 세우기 해주고 맞고 반역기. 아 아싸 가만히 어 하나 둘 셋 뛰어 주고 해주고 제트씨 한 번 더 뛰어. 아 머리 타면은 밝아버려요. 아이 형 봐줄까? 잉 아 하 네, 마지막 보내버려야겠다. 띄워주고 쓰기 타타 오 그리고 이게 장점이 반역기도 띄우기라서 뭐 콤보는 안되지만 느려요. 반격기는 에어버니 뭐야 세우고 야 네 이렇게 오늘 라이트닝 아니 다크네스 체인과 샤이닝 체인 써봤는데요. 둘 다 명확하게 그 다릅니다. 용도는 다르긴 한데 개인적으로 재밌는 거는 이 빛버전이고요. 그리고 다크니스는 존나 셉니다. 참고하시길. 녹화는 알겠지.